토끼와 자라. 옛날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님이 살았단다. 용왕님은 나이가 많아서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이름난 의사들과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조금도 낫지 않았어.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기만 했지. 하루는 늙은 새우 의원이 찾아왔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딱 한 가지 있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금세 나을 수 있습니다. 토끼라고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 토끼로 말하자면 하얀 털에 빨간 눈을 하고 있지요. 꼬리는 뭉툭하고 두 귀는 쫑긋,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한 녀석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힐끔힐끔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그러자 별주 부인 자라가 나서서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했지. 용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꼭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오호, 자라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자라는 토끼 그림을 품에 안고 길을 떠났지. 자라가 육지에 올라오니 꽃들은 울긋불긋 피어있고 나비들이 춤을 추었어. 자라가 둘레둘레 산길을 가는데 웬 짐승이 깡총깡총 뛰어가네. 얼른 그림을 꺼내보았더니 그림과 똑같은 거야. 옳거니 토끼로구나. 자라는 토끼를 불러 세웠어. 여보시오, 혹시 토끼 선생 아니시오? 토끼는 토끼 선생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걸음을 멈추었어. 너는 누구냐? 나는 바닷속 용왕님을 모시는 자라인데 토끼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와 함께 용궁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높은 벼슬도 하지 않으시겠소? 토끼는 벼슬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얼른 자라 등에 올라탔어.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쓱쓱 헤엄쳐서 용궁으로 갔지. 용궁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어. 토끼가 감탄을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물고기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토끼는 꽁꽁 묶여 용왕 앞으로 끌려갔지. 미안하지만 날 위해 죽어줘야겠다. 네 간을 먹어야만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꽃게 의사가 집게발을 절걱거리며 덤벼들었어. 토끼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어. 그러나 토끼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 용왕님, 제 간이 필요하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간을 씻어서
바위 위에 널어놓고 왔사옵니다. 네, 이놈! 간을 빼내어 씻어 말리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용왕님, 제 간이 워낙 별나야 말이지요. 바위에 널어놓고 보름달의 밝은 빛을 받아야 귀한 약이 되지요. 저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면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용왕은 토끼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땅 위로 데려다 주라고 했어. 자라는 하는 수 없이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지. 그런데 땅 위에 올라오자마자 토끼는 자라 등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깡총깡총 달아났어. 휙 뒤를 돌아다 보고 이러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를 먼저 속인 건 너였으니 나는 간다. 토끼는 깔깔 웃어대며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단다. 자라는 가만히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 바로 그때 눈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어. 자라야,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어서 이 약을 가지고 가거라. 산신령은 약병을 하나 주고 사라졌어. 용왕은 그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대. 용왕은 자라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오래오래 사랑해 주었단다.